안녕하십니까? 연암국어학원입니다. 오늘은 2024 수능특강 독서 4-2의 동소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바로 보겠습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같을 동자에 원소 그리고 물체라고 할 때 체자 써서 동소체라고 한답니다. 물질의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동소체의 특성이 다른 이유는 원자의 결합 방식이나 배열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시 헷갈릴 수 있는 개념 공부하고 갈게요.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소는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합니다. 즉,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 하고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애를 원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의 결합 방식 중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전자쌍으로 형성되는 화학적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 상태를 얘기하죠. 공유결합은 공유하는 전자쌍 수에 따라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문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밑에 말했던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위에 보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여기 단일결합은 각자의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 결합이고, 이중결합은 두 개씩, 삼중결합은 세 개씩 나눠서 결합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밑에는 쭉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리고 삼중결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일결합은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전자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있는 공간의 영역, 즉 전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궤도 함수인 오비탈이라는 영역 내에서 존재하고 있답니다. 자, 옆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어딘가에 전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얘가 있을 것 같은 공간, 거기를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한답니다. 전자는 저 오비탈에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시그마 결합이며 이는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의 일부분이 두 원자를 연결하는 일직선 축에서 서로 겹치며 형성된 결합으로 가장 단단합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하,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으로 결합이 되는구나. 이 시그마 결합은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구나. 특징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단일한 결합, 즉 단일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은 결합 궤도의 영역에 존재하게 되며 두 원자는 그 전자를 공유하게 된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일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은 결합 궤도, 각각의 결합 궤도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겹치게 되고 그럴 때 두 원자를 공유한다. 두 원자는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중결합 보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이중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두 쌍의 전자, 즉 전자 네 개를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두 개의 원자가 두 쌍의 전자, 얘도 두 개씩, 얘도 두 개씩 해서 총 네 개에 공유한다 이 말이죠. 즉 전자 4개를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이다. 이중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두 가지의 종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어허, 그러면 결합할 때 결합 종류가 시그마 결합도 있지만 파이 결합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중결합에서부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된다 얘기합니다.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는 달리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이 90도의 각도 측면으로 겹치며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요. 오, 그러면 차이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결합의 경우에는 단단한, 가장 단단한 결합이었는데 이중결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파이 결합의 경우에는 90도 측면으로 겹치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하다. 둘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있죠. 또한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진 분자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파이 결합의 특징이 하나 더 나와요. 얘가 파이 결합을 할 때 전자는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내에서만 전자가 있는 거와는 달리 이동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전기가 이동할 수 있다. 즉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결합에 참여한 전자쌍도 단일결합과 마찬가지로 결함궤도 함수로 표시되는 영역 내에 존재하고요. 이때 결함궤도 함수의 종류는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원자라도 결합 형식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형성된 분자 혹은 물질의 성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하, 지금 아까 얘기했었어요. 동소체여도 특성이 다른 이유는 원자의 결합 방식이나 배열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네요. 동일한 원자라도 결합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형성된 분자와 물질의 성질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합 방식의 차이, 배열된 형태에 따라 특징 달라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문단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소체로는 탄소 동소체가 있다.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와 흑연 예시 나옵니다. 탄소 동소체의 예시는 다이아몬드와 흑연입니다. 자,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결합 방식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오,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에 있는 4개의 전자가 이웃에 위치한 탄소 원자 4개의 전자를 공유하며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마치 모양이 정사면체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형성된 4개의 공유 결합은 모두 단일 결합입니다. 단일 결합이라고 하면 시그마 결합이었고 시그마 결합으로 결합되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단일 결합은 우리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 시그마 결합은 가장 단단한 결합이라고 얘기했으니 다이아몬드가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달리 흑연은 각 탄소들은 이웃에 위치한 탄소 3개와 시그마 결합을 하고요. 그 중에 한 개는 파이 결합을 한답니다. 그러면 4개 모두 시그마 결합인 다이아몬드보다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특징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개의 결합은 파이 결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교대로 이어져 있는 흑연은 전기 전도성을 갖습니다. 강도 당연히 약해지지만 추가로 얻는 건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위에 이중 결합을 얘기할 때 파이 결합은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을 가졌죠. 즉,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동소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특성 차이는 결합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 그렇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연속으로 되어 있으면 마치 벌집의 형태와 유사하다. 오, 흑연은 벌집 모양의 평면이 여러 겹으로 쌓여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하나의 층에서 탄소 원자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합니다. 즉 흑연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요 한 개의 층에서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결합력이 매우 끈끈하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층과 층 사이는 공유 결합이 아닌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매우 약합니다. 즉 같은 층끼리는 공유 결합이라서 강하지만 이 층과 층 사이에는 인력, 자기들끼리 잡아당기고 있는 힘,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요.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달리 각 층이 서로 분리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 연필 쓰다가 이렇게 심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 한 개로 분리된 층은 층이 여러 겹 쌓여 있을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흑연은 여러 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층에서 분리되어 나오면 이 한 층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진대요. 이 분리된 한 층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핀이 원통 형태로 또 둥글게 말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탄소, 우리가 동소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합 방식이나 배열 형식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흑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와 달리 흑연의 경우
결합력이 약해요. 즉 치과 층 사이의 결합이 약해서 한 층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저 한 층이 떨어져 나오면 그래핀이라고 얘기하고 이 그래핀이 동그랗게 말리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한대요. 와, 자,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흑연처럼 전기전도성을 가져요. 가지면서도 높은 열전도율이나 강한 강도를 가지는 흑연과는 달리 다른 특성을 보이며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흑연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흑연과 똑같은 특징도 있겠지만 또 분리되고 형태가 달라짐으로써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특성을 보이면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한 질문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니까 우리 당연히 이미 있는 내용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확인해 볼게요. 가. 동소체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거는 1문단부터 나와 있었어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소체의 개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특성이 다른 이유, 특징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원자의 종류는 같지만 동소체의 특성이 다른 이유는 결합 방식이나 배열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특성이 다른 이유는 배열 방식이나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즉, 있는 내용이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다. 탄소 동소체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이 다른 애들의 예시로 나오고 있던 것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다이아몬드와 흑연이었죠.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탄소 동소체의 예시로 다이아몬드, 흑연 나오고 있습니다. 다도 지금 본문 내용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자, 라. 탄소 동소체 외에 다른 동소체는 뭐가 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탄소로 이루어진 것 말고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뭐 흑연에서 쪼개놓은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등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탄소로만 되어 있고 다른 동소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네요. 라는 물어봐야겠네요. 마 보겠습니다. 원자 간의 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원자 간의 결합과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자 간의 결합이 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그리고 이중 결합은 심지어 시그마 결합과 우리 파이 결합으로 나뉘어요. 라고 하면서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질문 내용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쵸? 이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 까지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도 질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라와 마만 질문할 수 있고 정답은 라와 마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DN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억은 다이아몬드, DNA는 흑연이었습니다. 자, 기억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니은은 우리 흑연이었습니다. 자, 요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 원자 간의 시그마 결합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그마 결합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모든 탄소 원자들이 자, 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든 탄소 원자들이 시그마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강도가 강하다. 즉, 다이아몬드는 시그마 결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맞죠. 흑연. 흑연은 세 개의 탄소, 탄소 세 개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중 한 개의 결합은 파이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 결합을 가지긴 하지만 시그마 결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흑연 둘 다 시그마 결합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1번 맞겠죠. 2번.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결합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강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방금 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시그마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강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시그마 결합은 가장 단단한 결합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가장 단단한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니까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흑연은 세 개는 시그마 결합이지만 한 개는 파이 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아몬드보다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니까 2번 기역과 니은, 즉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결합 방식 차이로 강도 차이 드러납니다. 3번 기역은, 즉 다이아몬드는 흑연과 달리, 즉 다이아몬드는 흑연과는 다르게 참여한 전자가 원래 속한 원자의 오비탈이 아닌 결합궤도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원래 속한 원자의 오비탈이 아닌 결합궤도에 존재한대요. 그럼 일단 다이아몬드가 결합궤도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지금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을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을 하는데 모두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단일결합 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결합의 경우에는 전자들이 결합궤도의 영역에 존재하게 되면서 두 원자는 전자를 공유합니다. 즉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전자들이 결합궤도의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흑연과 달리 참여한 전자가 원래 속한 오비탈이 아닌 결합궤도에 존재한다니까 다이아몬드는 결합궤도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이 부분까지 맞습니다. 근데 흑연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흑연은 그러면 원래 속한 원자의 오비탈에 속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흑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흑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흑연은 지금 파이 결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 결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중결합일 때 파이결합이 일어났었죠. 자, 근데 이중결합 살펴보면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단일결합과 마찬가지로 결합궤도의 함수에 표시되는 영역 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단일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둘 다 뭐예요? 결합궤도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결합 궤도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는 단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궤도에 나타나는 거고요. 흑연은 지금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둘 다 일어나는데 이중결합 또한 결합 궤도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라는 말이 맞지 않죠. 기역과, 즉 다이아몬드와 흑연 모두 어디에, 즉 결합궤도에 존재합니다. 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달리가 아닌 둘 다 결합궤도에 존재하게 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래도 4번 계속 연달아 보겠습니다. 흑연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하나의 층이 분리되는 경우 분리된 층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다. 자, 흑연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분리가 잘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높아서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흑연은 결합력이 약해요. 층과 층 사이는 공유결합이 아닌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결합이 약합니다. 즉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흑연의 경우 한 층씩 분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 개의 층으로 분리된 층은 여러 겹 쌓여 있을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흑연은 하나의 층이 분리되는 경우 분리된 층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다. 맞겠죠. 그래서 새로운 특성 가집니다. 5번 흑연은 다이아몬드와는 달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탄소, 즉 흑연의 경우에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교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 결합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파이 결합은 전자를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갖는데 이 파이 결합이 흑연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전기 전도성 갖는다 맞겠죠. 그래서 5번도 정답.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AAU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A를 봤더니 다른 특성을 보인대요. 아,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는 흑연처럼 전기 전도성을 가지면서도 자기들끼리 다른 특성을 가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1번, 원자 간의 결합 방식은 흑연과 동일하지만 층이 분리된 모양이기 때문에 흑연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는 흑연처럼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즉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탄소끼리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즉 각 층이 연결된 방식은 똑같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흑연과 가지면서도 층층이 분리되어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층이냐 이게 또 다르게 결합된 원통형이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 방식은 흑연과 동일하지만, 그쵸? 층층이 결합 방식은 똑같지만 층이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특성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평평한 거냐 아니면 다시 결합한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특성을 보이겠죠. 그래서 탄소와는 흑연과는 똑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각각의 모양, 결합 방식, 배열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라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에 1번까지 해서 우리 문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독서의 태도 4-2의 동소체에 대한 공부 해봤고, 열심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